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9월 모의평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중국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예전보다 좀 쉬워진다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 중간중간에 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해했을 요소들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 자, 보기가 알파벳 B, C, 그죠? 성모 B, C와 그 다음에 운모는 앙, 아오 이렇게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조합될 수 있는 발음은요. 그렇죠. BAO 삼성 바오가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선택지는 우리가 받은 이 그림으로 조합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2번,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용공,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라는 단어로 사성과 일성의 조합입니다. 주어진 보기에 A, B, C를 보면 A와 B가 사성과 일성의 조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선택지 3번이 되겠고 자 선택받지 못한 이 C는요. 흥미라는 뜻으로 싱취 사성 사성의 조합이에요.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그냥 읽다 보면 휘리링 넘어가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는 다란치오 농구를 하다라고 할 때 농구에 해당하는 란치우예요. 이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팅광보라고 하면 광고를 듣다라고 하여 광고라는 한자도 광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C를 보면은요. 大概的意思라고 하여 대략의 의미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大概의 까이는 앞에 나무목자 부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지에 해당하는 이 한자가 쓰였죠. 잘못 쓰였기 때문에 C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C를 없애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A, B가 확실히 맞아요 라고 아는 친구들은 선택지 1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했겠지만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뭐를 봐야 되겠다? 그렇지, D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这家이 超市라고 하면 슈퍼마켓이 되겠죠. 슈퍼마켓이라고 할 때 차오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주어진 한자는요. 깐이라는 한자이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C와 D가 틀렸기 때문에 선택지 4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몇 번? 1번이다.